한가움도 잠시 서둘러 자리를 옮기는데 어머니가 계신 집에 가기 위해서다. 가족들이 가져온 배를 타고 또다시 이동이 시작됐다. 니엠은 이 먼 곳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았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저 멀리 가족들의 모습이 보인다.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니엠은 눈물을 먼저 토해낸다. 레아, 엄마이젠. 사위 앞에서 울지 않겠다 했던 다짐은 모두 허사였다. 홀로 떠났던 딸이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니 손녀를 품에 안고도 믿기질 않는다. 당신 생전에 꼭 한번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하시던 할머니는 그 사이 너무 많이 야위셨다.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께 인사를 올릴 시간. 궁금해하셨을 다섯 식구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니 니엠 마음이 한결 가볍다. 요놈이 맨날 나 안 오, 내가 안 오면 아 울었잖아 이게. 그 사이 조카들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12남매의 그 아이들까지 고향집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하다. 어머니와 니엠은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어쩔 수 없는 일이란 걸 알면서도 딸애를 곁에서 챙겨줄 수 없는 현실이 아쉽고 야속한 어머니. 다 컸다지만 어머니 눈엔 아직도 어리고 여린 딸일 뿐이다. 오랜만에 온 식구가 함께할 저녁 시간. 특별한 재료가 준비됐다. 이게 가물치인가? 뭐예요? 가물치? 가물치 이거지? 그 한국 가물치. 남자 힘. 장모님께서 준비하셨나 봐요. 그러다 넷째 생기십니다. 차비를 위해 늦은 밤 숯까지 피웠다. 아, 제가 여기 처음 이제 와서 인사드리러 왔을 때 장모님한테 그래갖고 제가 한 일주일을 내가 여기 있었는데 그때마다 숯불을 켜서 먹어서 아마 제가 사위가 와가지고 숯불을 이렇게 켜주시는 것 같아요. 생선 요리라면 사족을 못 쓰는 니엠을 위한 요리도 따로 준비됐다. 정한우 왜 없어? 정한우? 아이들도 몇 시간 만에 베트남에 완벽 적응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니 신이 난 눈치다. 와, 용감해요 유나가. 어머니는 세종이를 곁에 끼고 있다. 넷째 할 때 드릴게. 넷째까지 어머니 열둘 열둘 나 13. 애기 베이비 베이비 너무 해피 즐거워 해피 애기 베이비. 드디어 고향에서의 첫 식사.
국당의 싱싱한 해산물로 한상이 가득 차려졌다. 니엠은 할머니께 새우를 먹여드리는데 고향에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고픈 마음이다. 어느새 사위를 위한 특별식 가물치 숯불구이가 완성됐다. 뭐든 숯불에 구워먹는 걸 좋아하지만 민물고기 가물치를 구워먹어본 적은 없는 상규씨다. 숨죽였던 가족들의 얼굴에 일순 웃음이 번진다. 먹보 정아는 베트남 음식도 입에 잘 맞는 모양이다. 예뻐요. 이렇게 온 가족들의 꿈같은 하루가 지나간다. 다음날 니엠이 한국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주기 위해 아침부터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거야 작가의 옷 이거. 이게 코리아. 오, 피스 코리아. 피스 코리아. 코리아. 이거. 네. 아, 이거 좀 너무 쌀이 이거 살 뚱뚱뚱 거. 이 살 빼. 남편분이 정말 재밌으세요. 손짓 딸지 남편의 농담도 이젠 제법 알아듣는 언니다. 큰 선물을 준비하진 못했지만 가족들은 니엠의 마음 씀씀이가 그저 고맙다. 오, 예뻐. 무슨 영문인지 상규 씨가 어머니와 함께 배에 올랐다. 아, 원래 이거 오늘 새우 잡으러 가는데요. 아, 저기 야, 오빠가 와이프 오빠가 저기 일이 있어갖고 오래서 오빠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가는 거예요. 오늘 일이 있어갖고 못 와갖고. 잘하실까요 이거? 아, 해보는 거죠 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 치는 것도 잠시. 배의 방향도 못 잡아 전전긍긍하는 초보 사공 상규 씨다. 어렵사리 첫 번째 통발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곳에서 10년이 넘게 새우 양식을 하고 있다. 새끼 새우를 미리 뿌려두었다가 2, 3개월 뒤 다시 잡아 올리는 것이다. 이래저래 상규 씨 체면이 말이 아니다. 아니 이거 엉금엉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은 알이 굵은 새우가 제법 잡혔다.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새우를 잡아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다 못한 니엠까지 합세해 다음 통발을 찾아 나섰다. 이번엔 상규 씨도 한몫 거들어보는데. 저 앞에 있는 거구나. 이번 통발에도 새우가 그득한 모양이다. 야, 이거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새우. 이 새끼요 새끼. 이렇게 잡은 새우는 크기별로 분리해 도매상에게 넘긴다. 원래 이게 막 엄마가 저 그물이 세 개 밖에 안 채워서 그냥 많이 채우면 달아 이만큼을 잡아요. 그거 예정어지가 많이 잡아서 이렇게. 하나는 공부 안 하고 맨날 투박 난지고 돌아다녀가지고 맨날 혼났대요. 좋아하니까 고기 잡으면 재미있잖아요. 그럼 오랜만에 왔는데요. 옛날 실력 녹슬지 않았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물고기 잘 잡힐 수 있는지. 네? 해볼게요. 저 아래 들어가세요. 오랜만에 투망을 잡아보는 니엠. 좀 봐봐. 고기 봤지? 잠 말씀 일단은. 일단 던질 곳을 확인하고. 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오랜만이라지만 자세는 제대로다. 과연 몇 마리나 잡혔을까?